김치용 고춧가루예요. 네. 한 컵을 넣고 먼저 문대주세요. 그래야 이제 색도 잘 배고요. 나중에 김치 국물에 자꾸 양념이 식겨나가지고 하얗게 되는 걸 방지해 줄 수가 있어요. 네. 그래, 저거를 먼저 해야 되는데 나중에 물도 많아지면은 깍두기가 아주 목욕하고 나와 하얘. 아, 맞아요. 다소 센 듯하게 지대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야 이제 고춧가루가 이제 무에 잘 흡착도 되고요. 색도 이쁘게 나와요. 예. 그리고 나중에 물이 생기잖아요. 예. 무니까 수분이 많은 거라 거기에 양념이 쫙 쉽게 내려가지가 않죠. 그래도 붙어 있어요. 근데 이 과정을 안 하면 나중에 물 생기면 허해져요. 맞아요. 허해져요. 국물만 빨갛고. 네. 예. 자, 이제 색이 잘 입혀졌죠? 네. 네. 다음은 무의 쓴맛을 잡아줄 생강 10g을 넣겠습니다. 자, 감칠맛을 더할 다진 마늘 50g 넣을게요. 네. 네, 그다음에 간을 맞춰주고 아주 시원한 맛을 내줄 액젓이 아니고 새우젓입니다. 새우젓. 네, 새우젓을 손으로다가 비비세요, 이렇게. 네, 네. 이게 부셔지죠? 네. 깍두기에는 새우젓이 그럼요. 훨씬 더 맛있어요. 시원한 맛을 내주거든요. 왜 우리 뭐 순댓국이나 설렁탕 같은 거 먹다가 그 깍두기 국물 딱 넣었을 때 새우젓 조금 넣으면 맛있잖아요. 그렇죠. 그 궁합이 너무 좋은 거. 맞아요, 맞아요. 자, 다음은 왕쌤이 이거 전문가시죠? 불꽃? 김치하면 뭐가 들어가야 된다? 불꽃. 맞습니다. 그래서 찹쌀풀을 이렇게 썼는데요. 예. 물 한 컵에 찹쌀가루 세 큰술 넣어가지고 이렇게 풀을 불 약하게 줄여가지고 3, 4분 정도 이렇게 끓이면 풀이 네. 돼요. 그래서 찹쌀풀 한 컵 넣을게요. 자, 그 다음에 아주 달콤한 맛을 내주고 약간 상큼한 맛을 내주죠. 네. 여기다 매실청 5큰술 넣어줄게요. 좋다. 요게 들어가면 바로 먹을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아, 그래요? 매운맛이 싹 사라지고요. 약간 산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담자마자 바로 먹어도 맛있습니다. 익은 것 같은 느낌. 양은 얼마나? 5큰술 넣을게요. 5큰술. 아니, 그러니까는 묵고 끓이고 해서 남으면은요. 그냥 슬슬슬슬 저 깍두기 담으면 될 것 네, 같아요. 재료가 그래서, 네. 있어요. 그리고 뭐 먹으면 또 한 며칠 먹고 또 무 남으면 또 담고 이러면 되니까. 네, 네. 그래서 엄마가 깍두기 담궈두면 실온에다가 잠깐 놔도 빼야 저녁에 먹으면 돼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정말 무만 있으면 뭐 간단히 금방 만들겠네요. 네. 네. 간단하게 만드는 것 치고는 참 맛이 깊은 있죠. 맛이 나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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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반찬이에요. 맞아요. 근데 이게 여름에 만들면 진짜 별로거든요. 며칠 둬야 무가 되는데. 무가 맛이 없잖아요. 지금 무가 맛있으니까 네. 정말 바로 먹어도 너무너무 맛있을 맞아요. 것 같아요. 맞아, 맞아.